남자한테 처음 해봐갖고. 아, 남자한테는 보험을 안 파세요? 잘 안 받겠어요. 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남자한테 안 되는? 평생 그, 안 그러실 거예요. 평생 남자한테는 보험을. 그러니까 올 이번 기회에 하는 거죠. 어, 이번 기회에 한번. 나 그러면 우리 언니한테 한번 옆에 처음 뵙죠? 어, 언니한테 한번 한번 RP 한번 하시면 한번 오케이. 자, 진짜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자, 처음 뵙겠습니다. 아, 진짜 하는 거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같으면 처음 뵙겠습니다. 아, 이렇게 저 같으면 김은석 박사님 그 강의 들어오셔서 저도 들어왔는데 같이 이렇게 또 공통적인 게 있어서 참 반갑고요. 이렇게 뭔가 동질성, 호감, 호감 단계라고 배웠죠. 어, 어프로치 단계에서 그걸 하고 어, 제가 이게 뭐 신뢰되는지 모르겠지만 보험 상품 한번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내가 뭘 하는지 양해 이런 단계가 다 있잖아요. 어, 그런 스텝을 밟고 가야지 그 훅 아무리 RP라도 이렇게 훅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걸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상품 화법이라 그러면 단순히 그냥 상품 얘기만 잘한다고 생각 그렇지 않아요. 상품을 얘기하기 위한 전 단계 이걸 설득 전의 심리학이라 그러는데 충분히 뜸을 들이는 시기가 필요하다. 어머님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만나자마자 어, 안 그렇잖아요. 관계를 맺는 그런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30대 후반에서 기분 너무 좋아졌어요, 지금. 아, 후반 넉넉하게 잡은 건데. 어, 이런 거지. 기존에 어떤 보험을 가입했는지 물어보면 솔직히 다 몰라요. 다 몰라요. 근데 그래도 어렴풋이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야, 내가 진짜 보험을 가입했는데 잘 모르는구나. 이런 것도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매달 나가는 금액은 대충은 알아요. 근데 뭘 보장되는지는 몰라요. 알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또는 집에 가셔서 딴 건 필요 없고요. 제가 딱 세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내일 업무 시간에 그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이 세 가지만 물어보시면 돼요. 솔깃하죠, 그죠? 그러면 한 방에 정리됩니다. 그런 정보를 준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어텐션을 할 수가 있죠. 어, 그쵸? 그 중에서 이게 아마 문제가 될 거예요. 진단자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대부분 어, 그런 부분은 특약이라 그래서 주기약 말고 특약으로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그냥 그 뭐 액세서리로 넣는 거라 금액이 기껏해 한 300만 원일 거예요. 많아야 1000만 원. 근데 그게 옛날에 드셨으면 더 작을 거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어, 그것만 따로 하지 않거든요. 돈이 안 되거든요. 보험회사의 돈이. 근데 이번에 어, 보험회사가 요즘 어려울까 그 잘 나갈까 어려울까?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예? 경제가 이게 보험회사가 우리 선생님들 이런 보험료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투자해서 수익이 나야 돼요.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잖아요. 수익이 안 나니까 보험회사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가끔씩 약국에서 바카스 밑주급 팔 때가 있죠. 바카스 밑주급 팔 때 있어요. 바카스를 밑주급 팔고 간장약으로 남겨 먹는다고. 그렇게 가끔 보험회사에서 바카스 같은 상품들이 있어요. 우리 그 상품을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솔깃하잖아요, 그죠? 솔깃. 약국의 바카스 같은 시기가 지금 그렇다. 잠깐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상품이다. 이런 식으로 딱 새로 나왔는데 이게 반짝하다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러면 솔깃하잖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어텐션이 되잖아요. 그런 단계들로 가면 어떨까라는 화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맞아요. 약사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동아지약에서 나온 바카스는요 하나도 안 남습니다. 어. 근데 그거를 이제 중독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바카스 먹는 사람들은 필요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 사람한테요 바카스 싸게 주다가 간장약 주면 뭐 사 먹습니다. 그래서 바카스를 근데 그 사람들은 늘 바카스를 먹기 때문에 싼 약국 가서 먹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10원, 50원 밑져도 된다는 거지. 결국은 나중에 간장약으로, 영양제로 내가 다 걷어들일 수 있는 거야. 마트에서 두부 100원에 파는 건 같은 거죠. 두부만 사요? 딴 것도 사고 와요. 똑같은 거죠. 이런 얘기 하면서 마트에 두부 100원짜리 같은 상품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 솔깃 싼 상품일수록 그런 게 이제 제가 만들어드리는 이런 겁니다. 뭐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라고 하면 뭐 문제도 없잖아요. 그런 화법들이 있습니다.